수수비보험은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니까 거의 가입을 삑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 대비 그닥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굳이 장기간 입원 치료, 노! 통원 치료도 이 모든 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입원 시에 예전에는 1억 5천만 원 한도 내로 100%, 90%, 80% 보장이 가능했지만 통원 시에는 25만 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값비싼 몇백만 원짜리의 통원 치료는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수술비보험 핵심 담보인 모든 질병과 모든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엔드 수술비 또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중복 보장 또한 되시고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두비, 특정 엔드수두비를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